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다 못 끝냈던 앰비언트 라이트를 문짝에다가 달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설치를 했는데 리모컨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거 다 설치하고 알아가지고 마지막에 쿠키 영상으로 넣었었는데 그 작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거를 고쳐볼게요. 제가 리모컨 수신부를 이 밑에다가 부직포를 감아서 이렇게 돌돌 말아놨는데 그래서 아마 수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좀 까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리모컨 수신부를 이렇게 돌돌 말아놨는데 일단 이걸 끊어볼게요. 이걸 일단 이렇게 빼놓고 리모컨을 한번 눌러보자. 빨간색. 오! 된다! 바뀌죠, 색깔이? 그러면 부직포가 문제가 아니고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매립되어 있어서 이게 안 되나봐요. 그러면은 리모컨이 수신될 수 있는 부위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해볼게요. 리모컨을 그러면 여기 어때? 여기 핸들 옆에 여기. 아니야, 근데 여기다 붙이면 막 테이프 때문에 지저분해 보일 것 같고. 여기다 묶으면 되겠다.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선뭉치 여기다가 묶어볼게요. 이 선을 밑으로 빼서 오! 좋아! 됐어! 이제 이거를 끼고 자, 이제 한번 켜볼게요. 과연 리모컨이 된다! 색깔 바뀌죠? 됐어! 근데 이게 뭐 리모컨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괜찮아요. 뭐 어차피 잘 안 바꿀 것 같으니까. What's that? 됐다. 이제 리모컨 고쳤고요. 문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문짝은 설치하려면 이 문을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 뜯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먼저 여기 보이는 이 검정색 요거를 뜯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문 손잡이 안에 쪽에 보면은 이렇게 작은 홈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드러내면은 안에 나사가 나온대요. 이거를 풀어주고 이 문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움푹 들어간 요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 헤라를 찔러 넣어가지고 이렇게 뜯으면은 이 문짝이 이렇게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 안쪽에다 이 LED 전원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연결을 하고 광섬유를 이렇게 몰딩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LED 전원선이랑 연결을 시킬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선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졌어. 이거 봐. 이제 이렇게 문짝을 빼면 이 안에 이렇게 커넥터가 꽂혀져 있는데 이거를 빼줍니다. 됐어. 문이 빠졌어. 안에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문을 뜯었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 LED 전원선을 연결을 할 건데 이 중에서 전원선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미등에다 연결을 할 거니까 그 전기 찍어보는 걸로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니 뭐 자꾸 전기 찍어보는 거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검정기 이걸로 미등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오, 여기 불 들어온다. 미등을 끄면 좋아. 이거야 이거. 혹시 따라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아래쪽에 하얀색 커넥터가 두 개가 있는데 딱 봐도 하나는 작은 거고 하나는 큰 거예요. 큰 것 중에서 파란색 얇은 선입니다. 이 큰 커넥터에 파란 색깔이 두 개가 있는데 큰 굵은 선 말고 얇은 파란 선, 요게 미등 선이에요. 좋아, 이제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전원선을 연결을 해볼게요. 아, 그 전에 부직포부터 감고 또 끊어졌어. 이거 하면서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선 고정은 다 됐고요. 이제 이 리모컨 수신부 부분, 여기는 그 아재모터스님 영상 보니까 여기 스피커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스피커 부분이 뚫려 있어가지고 이게 작동이 되나봐요. 여기다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고 이제 광섬유를 LED에다 꽂아볼게요. 이제 작동이 되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요. 얍. 어? 안 들어오는데? 뭐지? 뭐가 문제지? 아, 접지 안 했다. 요거 이 접지를 연결을 안 했습니다. 오, 깜짝 놀랐네.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 접지를 오, 문제가 생겼구나. 이게 짧습니다. 여기다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짧아요. 연장해서 달아야지 뭐. 됐어. 이제 다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들어와. 아, 이게 밝아서 잘 안 보이는구나. 이게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불이 들어옵니다. 빨간색 보이시죠? 지금 3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문짝을 아직도 한 개도 못했어. 어우. 그럼 이제 연결은 다 됐으니까 문짝을 꽂으면서 선을 매립을 해볼게요. 일단 문짝을 이렇게 걸쳐놓고 이 광섬유가 나올 부분을 위치를 먼저 잡아줍니다. 저는 광섬유를 이쪽으로 이렇게 뽑아줄 건데 여기가 휘어지는 부분이니까 이 날개를 좀 잘라줄게요. 이렇게 위치가 잡혔으니까 문을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됐다. 이렇게 문을 껴놓고 이제 이 광섬유를 이 몰딩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아니 근데 이거 엄청 안 들어갑니다. 응? 오. 문제가 생겼다. 원래 제가 이거를 이 위쪽에다 이렇게 하려던 게 아니고 이 아래쪽이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반대쪽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만 왔어야 되는 거죠. 어떡하지? 일단 그냥 해볼까? 아이. 그래, 일단 넣어보자. 손 아파. 이게 해보니까 이게 되게 안 꽂혀요. 안 꽂힐 때는 이렇게 넣고 신용카드로 같이 이렇게 밀면서 누르면 조금 더 쉽게 들어갑니다. 다 꽂았어. 이거 이런 걸 지금 세 번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기증 나. 일단 어쨌든 이렇게 다 꽂아놨고요. 이 끝부분은 캡을 씌워가지고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너무 길다. 좀 더 잘라야겠다. 다 했어. 아이고. 그만하고 싶다 이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왜 들어오는 거야? 들어온다. 들어와. 이게 낮에는 이게 불이 안 보인다. 아니 근데 끝으로 갈수록 좀 불빛이 약한 것 같은데? 이게 한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점점 약해져 불이. 이따 깜깜해지면 보여드릴게요. 밥 좀 먹고 하자 이제.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몇 시간째야? 4시간째 문 한짝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 처음이니까 이랬고 이제 좀 빨라지겠지 뭐. 밥 먹고 와서 뒷문짝을 해볼게요. 밥 먹고 왔어. 이제 뒷문을 뜯어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한번 해봤으니까 뒤에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어두워지기 전까지 끝내야 될 텐데. 여기구만. 이 뒷문도 파란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얇은색 파란 선이 미등입니다. 여기다 연결을 할게요. 이번에는 원래 생각했던 대로 선을 뒤로 빼가지고 몰딩을 이 손잡이까지만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테스트 한번 해보자. 불 들어오나?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온다. 지금 이게 편집해서 그런데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 오는 시간이 한 30분 걸렸어요. 이거 엄청 안 들어가 이거. 아니 유튜브에서는 그냥 신용카드로 쇽쇽쇽 찔르면은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얘기가 다른데. 여기까지 오면서 느낀 노하우는 여기가 틈이 너무 좁아서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뭐 카드 같은 걸로 찔러갖고 벌려놓습니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이 틈을 벌려놓고 헤라로 이 선을 밀어 넣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씩 들어는 가거든요. 요만큼씩 요만큼씩. 지금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이만큼 한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오, 좋은 방법을 알아냈어. 봐봐요. 얘를 카드를 이렇게 앞쪽을 카드 같은 걸로 꽂아놓고 헤라로 이거를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찔러 넣는 느낌. 요렇게 요렇게 찔러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봐봐요. 이거 봐, 잘 들어가지. 됐어 됐어, 다 넣었어. 한번 틀어볼게요. 네. 어때 어때 어때. 오 잘 나온다. 잘 나와 잘 나와. 파란색. 어 리모컨도 잘 되죠. 이상하다. 여기 앞에는 불이 거의 안 들어와. 아니 지금 이게 이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앞에는 끝쪽이 불이 거의 뭐 안 들어옵니다. 이거 봐 지금 켜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밝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안 어 이쪽은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거의 여기는 거의 아예 안 들어옵니다. 어... 오, 큰일 났다. 아이 또 방전됐어. 자꾸 미등 확인한다고 켰다 껐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또 보안 불러야죠 뭐. 아 진짜 이거 참 앰비언트 라이트 이거 파란만장하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배터리 두 번 방전됐는데 이 정도면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안 불렀어요.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아니 근데 저 운전석에 있는 저 라이트가 좀 문제가 있어요. 저게 아마 중간에가 끊어진 것 같아. 아무래도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라이트를 앞에서부터 말고 원래 생각했었던 이 뒷문짝처럼 이쪽 뒤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 문고리까지만 요렇게 이 뒷문이랑 똑같이 요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이따가 아이고 또 추워지기 시작했어. 이거 앰비언트 라이트 난이도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내비 다음으로 최악이에요. 아니 사실은 내비만큼의 그런 난이도는 아닌데 뭐가 막 그런 약간 노가다성?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오, 기사님 오셨어요. 뭐 하시다가 괜찮네요. 좀 봤어요. 출동 기사님이 저번에 저 내비 매립할 때 방전 냈을 때 오셨던 그 기사님이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충전이 됐습니다. 유튜브 봤다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기사님, 오늘도 고쳐주셔서. 지금 점프 뛰어가지고 시동은 걸어놓은 상태고요. 뭐 하는 과정은 많이 보셨을 테니까 카메라는 끄고 후딱후딱 작업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끄고 후딱후딱 하고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언맨. 아이고. 다 했습니다. 제가 이거 작업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이거 문짝은 웬만하면 혼자 하지 마세요. 징그러워. 아니 힘든 것보다도 힘든 거지. 이게 안 들어가니까 막 찔렀는데 막 안 들어가니까 환장할 뻔했습니다. 어쨌든 다 했으니까 결과물을 한번 봐보죠. 앞에부터 한번 켜볼게요. 오, 해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고급진 것 같아. 뒷좌석. 어? 이거 뭐야? 이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봐 색깔이 여기는 밝은데 여기는 어둡죠? 중간에가 너무 꺾여서 그런가 보다.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뭐 지금 광섬유도 다 떨어졌고 오늘은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문 여는 손잡이를 연결 안 했나 봐. 일단 이건 이따가 고치고.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웬만하면 대시보드까지는 혼자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문짝은 웬만하면 그 전문가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짝 달아야 돼. 다음에 뵈어요. <웃음> 근데 진짜 이번 거는 고난과 실현의 연속이었어. 됐다.